삶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되는 여자 남현주 역을 맡았는데요. 한혜진 씨의 매력적인 연기가 기대됩니다.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이 드라마는 지금 무대에 계신 두 분의 멜로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앞에 어떤 사건들이 휘몰아칠지 가정합니다. 의사와 환자로 이제 김태현 씨와 만나게 되는데요. 석주는 죽은 아내와 같은 케이스의 병을 가진 현주를 만나면서 이전과 다른 삶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팔짱끼라고 윤선현 씨가 요청하셔서요. 제가 팔짱끼겠습니다.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는 평범한 주부,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인데 항상 이 뇌종양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엔 뇌종양 판정을 받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나 자신 그리고 내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찾아 떠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남편 기성룡 씨가 이번 복귀하는 데 있어서 응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지? 사실은 이제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아이도 있고 좀 선뜻 그 자리를 박차고 나서기가 좀 주부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남편이 무조건 해야 된다. 엄마이기 전에 배우였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냐. 무조건 나가서 연기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 작품이 끝나면 바로 월드컵이거든요. 시기도 너무 잘 맞는다 해야 된다. 아, 무조건 나왔습니다. 네. 번갈아 일하시는군요. 네. 네.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처음 작품 4부까지 읽어봤을 때 그냥 연기자로서 욕심이 나는 작품이었어요. 내가 좀 연기를 한번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겠지만 한번 도전해보자, 뛰어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작품을 선택하게 됐고 또 대본 자체에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제가 느꼈을 때에는 어떤 일본 드라마의 느낌, 그런 뭔가 깔끔하고 이렇게 좀 정결한 그런 전개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서 이걸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고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